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어린이 되신 선생님께 깊은 애도와 함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 위원은 열악한 경기 북부의 구도심, 농촌 지역의 교육 환경의 현실을 호소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임태희 교육감님,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비 413억 원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체육시설이 남부에 비해 뒤처진 북부 지역을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주시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90, 양주시에서 10% 분담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 이전에 조성대 폐타이어 충진대를 사용하여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성 논란이 있었으나, 그러나 현재는 KS 기준을 모두 통과하고 과거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충진대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잔디나 마사토에 비해 유지관리가 쉽고 한번 설치하면 8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인조잔디는 학교 운동장, 주민체육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인조잔디구장을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학교와 축구시합에서 13-0으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우리 지역의 한 중학생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좋은 시설에서 연습한 학생들에게 참패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학교에도 인조잔디 운동장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본 의원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 지역구 양주 1, 2동 백서금에는 8만 3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계시고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 1, 2동 백서급 어느 학교에도 인조잔디 운동장은 없습니다. 또한 백서급 지역은 체육공원 시설이 없어 아이들이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이용하곤 합니다. 도의원이 된 후 낙후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들어보겠다고 학교 교장 선생님과 운영위원장님을 직접 찾아 뵈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도심지의 여느 학교들처럼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의 운영 책임이 있는 운영위원회에 논의도 없이 유해성과 관리 문제, 외부 개방의 어려움, 가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며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북부의 열악한 체육시설 실정은 학교 운동부 선수 등록 현황을 단순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 한개 시군 등록 선수는 평균 290명인데 비해 경기 북부 한개 시군의 등록 선수는 170명에 불과합니다. 저희 양주시 구도심지와 농촌지역의 경우는 경기 북부에서도 정주여건이 좋은 의정부, 고양, 남양주 등 도심지에서 거주하시면서 출퇴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첫째,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사실적 모의 진행 운영 영상을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유튜브로 제작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주 여건이 좋은 시군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시군 선생님들의 근속 연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랫도록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더 세분화하고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을 실현을 통해 두 곳이 구도심, 농촌 지역의 교육 공동화 현상을 막고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다시 한번 학교 운영위원회의 사실적인 운영교육 영상 제작과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공하여